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라디오입니다. 오후라디오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라디오 최초로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재즈밴드 하루차에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후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방송 전 상황을 만나보시죠. 게스트 유수씨가 숨소리 요정 최영비에게 뭘 자꾸 들려달라고 하는데요. 너 또 숨소리 한번 들려줘. 또. 난 호흡이 짧은 것 같아. 이때 다른 멤버들이 모두 모이고 아 깜짝이야. 오늘 예스 컴온 같이 왔어? 빨리 들어와. 같이 왔어? 아 여기서 해? 언니 녹음 시작해.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오늘 장난 아니겠다. 어 여기 오늘 꽉꽉 찼다 진짜. 마이크 테스트도 합니다. 아, 자 그다음에 그렇죠. 네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는 뭐야? 잘 먹고 오셨어요. 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들어오네요. 좋아요. 사전 인터뷰를 통해 게스트에게 조심해야 할 질문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주로 이제 밴드 관련된 질문을 하겠지만. 난 이런 뭐 예를 들면 19금 하지 마라. 어. 당연히 욕 같은 건 하는 거 아니고. 괜찮아. 19금 괜찮아? 그렇죠. 어, 우리가 안 괜찮아. 있어야지. 아니야. 제일 재밌어. 분명히 말하지만 얘들아 제발 한 명씩 말하라고. 이 멍청이들아. 그럼 이제 문을 열게요. 밴드 오후가 만드는 오후 라디오 에피소드 제2화 재즈 밴드 하루 차이 편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귓가에 남아 마음을 담아 오라디오. 예. 이건 되게 계속 안 맞을 건가 봐. 반갑습니다. 자, 오후 라디오 제2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송은채 선생님, 최연비 쌤 한 분 한 분 근황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송은채 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열심히 수업 받고 학생이시니까 네 그렇죠. 과가 무슨 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케일링과. 스케일링과 지휘생과. 지휘생과. 네. 네. 잘해서 공연도 하나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리얼 커피에서 네. 오랜 벗과 함께 공연. 오랜 벗과 함께 네. 공연을 만들어서 네. 네, 잘하고 왔습니다. 그 공연 잠시 만나보시죠. 최현미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황 토크입니다.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요. 예. 일했어요. 잠깐만요. 왜 목소리가 왜 저래요? 제가 죄송해요. 목소리의 뉘앙스를 제 파악 못했어요. 뭐 귀엽다는 건가요? 섹시하다는 건가요? 뭐 긴장돼서. 아 긴장돼서. 긴장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조그마한 부스 안에 지금 우리 여섯 명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오늘 최초 공개 있습니다. 오호 라디오의 네. 에, 뿌리가 오호 밴드 아니겠습니까? 오후 밴드의 리더 김은수 씨를 소개합니다. 예. 네, 오후 라디오의 예. 대표 이사가 되고 싶은 예.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남이죠. 네, 국장이 되고 싶어요. 이 오후 방송국의 국장이 되고 싶은 예. 네, 오후의 리더 김은수입니다. 안녕합니다. 야, 근데 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없었어요? 우리 오후 라디오가 김은수 리더가 없는 상태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 모르는 상태로 출발을 했죠. 변명이나 들어봅시다. 아, 예? 변명은 당신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코엑스에서 친환경대전에 예. 타키 선생님들이랑 같이 올라갔다 온 사이에 네. 이 사람들이 하라면 음악은 안 하고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좀 추궁을 하려고 왔는데 네. 예, 오늘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저희는 이제 티저 방송과 1회 방송에 이어서 오늘 2회차 방송이 시작됐는데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송은채 선생님의 바로 주력 상품 오호 약국 시간입니다. 박수로 진행합니다. 예. 오호. 오호 약국. 오호 약국.
오약국 오약국 예, 오늘은 메이드 인 전주 특집으로 그 한 팀을 모시게 됐는데요. 오호약국의 사연 남녀. 예. 예. 자, 하루차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루차이의 보컬 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루차이의 기타를 맡고 있는 청일점 유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5호 밴드에 하루차이 멤버가 있어요. 니모를 소개... 담당하고 있네. 잠깐 싸우자고? 니모를 담당하고 있네. 찾을 수가 없어. 찾아야 돼. 니모를 담당하고 있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5호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강은 선생님은 저희 5호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들어봤어요. 오늘 왜 목소리가 왜 그렇죠? 예. 좀 떨리네요. 아 진짜? 아, 너무 지금 평소와 좀 달라서 평소 모습은 입을 여세요. 그보다는 조금 더 활력이 넘치시잖아요. 예. 그런가요? 네.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마이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네. 바꿔서 보시죠. 네. 바꿔보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아, 네. 좋네요. 아, 네. 좋죠. 네. 네. 저, 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제 질문은 네. 저희 오후 라디오 들어봤냐고요. 그렇죠. 들어봤죠. 네. 화를 내세요 지금? 아니, 어떻습니까? 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아유, 난리 장판. 이런 또 이런 팟캐스트는 또 처음 들어봤고 예. 네, 굉장히 그렇지만 매력적인 아하. 그런 네. 예. 네, 제가 틀고 다시 잠깐 끌 일이 있어서 잠깐 껐는데 네. 막 뒷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깔끔하게 아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시작인데 뭘 마무리를 해요? 안 돼요 벌써. 강은선 씨가 준비 연습해온 멘트는 여기까지인 걸로 지금부터가 이제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함께 오신 우리 유수 선생님도 예. 예. 저기 저희의 오후 라디오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아 진짜요? 예, 티저는 예. 그냥 중간만 들었고 예. 1회는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서울에서도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이미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활동을 계획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유학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예. 철저히 더 하기 위해서 서울을 택한 거고요. 아직 활동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그 가는 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은선쌤과 연비쌤의 연을 완전히 끊어야지 싶어가지고 서울로 가셨다고? 약간 그런 것도 장난이고요. 삐처리 해주나요? 아, 욕하실 겁니까? 삐처리 해주나요? 팟캐스트가 심의가 있던가요? 심의는 없는데 네. 아, 여기서 욕하면 되게 삐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욕하세요 평소에 개시켜!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켜! 이야기가 실제로는 우리 은채쌤이 하고 있는 오후 약국의 어떤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팀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활동도 이어왔는지 그리고 메이드 인 전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까지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그 얘기 딱 듣고 은채쌤이 한마디 갑니다. 예. 처음에 제가 그 연비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끌어드렸고요. 예. 연비쌤을. 그래서 예. 연비쌤이 이제 혼자 하시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어떤 누구를 끌어들일까 물색을 하다가 예. 네, 그렇죠. 유수라는 그 형제가 기타를 예. 치는 형제가 그렇죠. 그물망에 걸렸네요. 그렇죠. 예. 걸렸죠. 걸려서 이제 같이 하자 예. 해보자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생일이 하루 차이. 제가 4월 9일로 4월 9일 그다음 제가 있고? 4월 10 예. 우리 연비쌤이 제가 4월, 4월 10인데요? 아 이것들 엉망진창이구나. 오늘부로 하루 차이 해체되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4월 9, 10, 10일. 예. 아니래잖아. 지금 연비쌤 제가 10일이었어요. 아 진짜 본인 생일 까먹은 거예요? 네. 왜 본인 생일인지 몰라요. 약간 스틸 당한 느낌을. 내 생일 스틸 딱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근데 많아. 잠깐 중간에 죄송한데 네, 네. 이거 송은채 씨 코너 아닌가? 아, 송은채 씨는 마지막에 한마디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내가 이걸 이렇게... 다 듣고 이걸 다 듣고 이걸로 음악을 골라야 돼. 송은채 씨. 바지 MC예요? 아, 여기까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은채 쌤이 한마디 있습니다. 하루차이 모셔놓고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같이 팀을 했으면 정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이분이 되게 강력한 한마디가 있어요. 네, 저런 기분 네, 알아요. 네. 넌 진짜 내 형으로 태어나서 다행인 줄 알아. 야, 야. 아,
송은채 주먹이 불끈. 예, 그래서 이제 팀이 만들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한 4월 정도 됐죠? 2018년 4월이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됐어요. 아, 그럼 올해가 활동 1년 차 그냥 그렇죠. 와, 예. 맞아요. 3월? 3월이에요? 예전에 3월로 소개해 주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저기 방송이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중요한가요? 둘이 만난 건 12월. 예, 작년 12월. 별로 그걸 알고 싶어 하진 않을 것 아, 같은데. 아, 근데 그 중요한가요? 팩트가 틀리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그래요? 혹시 그 결성일이 음력이세요? 음력이면 그럴 수 있어요. 한 달 차이. 음력이면. 빠른 결성. 빠른 나이. 네, 빠른 나이. 부모님 생일 되게 자주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이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렇게 그 이제 로이에서 저희 첫 연주를 시작으로 해서 예. 네, 저희가 그래서 리얼 커피도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콘서트 그리고 저번에 했던 보보 순창까지 예. 네, 그래서 큰 공연도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메이드 인 전주라는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걸로 예. 그렇죠. 예. 메이드 인 전주 네, 다음 콘서트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그 다음 콘서트 관계자분이 저희 이제 공연 분위기도 좋고 예. 네 그래서 같이 함께 메이드 인 전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팀 굉장히 이제 예. 선정이 우리 되게 우리 팀이 굉장히 특별한 팀인가 보다 아. 하고 봤더니 예. 전라북도의 모든 뮤지션이 거기에 있는 20개 팀이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모이다? 20개가 다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 농담입니다. 네. 네. 왜냐면 포플라 대표랑 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네. 어쨌든 예, 그래도 좀 전주를 대표하는 큰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예. 좀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예. 일단 유수를 바라보고 있는 최현빈 쌤 같은 경우는 그 예. 마치 사우나하는 야쿠자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유수 씨를 바라보고 있어요. 상상하기 싫단 말이에요. 야쿠자 상상하기 싫어요. 네. 일단 그리고 송은채 씨는 참 목소리가 좋은데 이렇게 예. 마이크를 그냥 턱 내려놓고 숨만 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메인 MC예요. 웃기도 바빠가지고 예. 지금 너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중간 토크를 하고 우리 송은채 쌤이 이런 정도의 팀 분위기 그리고 재즈 음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 예 여기 어떤 음악적인 테라피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예. 예. 오호 약국 송은채 선생님의 선곡은? 제 선곡은요? 예. 지튼이 부르는 예? 잘 지내자 우리. 잘 지내자 우리. 너무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까지 못 지내 보이나요? 팀이 그렇게까지 사이 좋은데?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보이나? 아 팀이 엉망진창인가? 아 팀이 네. 약간씩 이제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요. 아 오히려 아, 저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난이고요. 네. 너무 좋은 팀 불안은요. 이따 연비쌤 코너에서 그러니까, 하시고요. 아껴주세요. 너무 좋아. 지금 팀 결성과 네. 활동으로 뮤직 테라피 들어간 것까지만 그러니까. 약국이니까요. 네. 네. 은채 쌤이 또 뭐야? 누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왜 이제 네. 그런 아 불화설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재곤내라고 하세요? 몰라요.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 아, 재밌네. 어, 되게 괜찮다. 센스. 예. 보통 설명하기 싫을 때 이런. 방송이 장난이야? 왜 그래 오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형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형님, 저는 예술이 뭔지 모르겠어요. 형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술이야. 라고 그런 형님들이 계셨어요. 네. 소리 요정 최연비의 뮤지션 브라 그것마저 알려주마. 내가 팀 밖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그냥 되게 바보 같은 질문부터 좀 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냐면 팀원이 3명이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우리 보컬 선생님께서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좀 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근데 저희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저희 딱 정했어요. 아 얼마나 누가 안 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 좀 그 중구난방을 하다가 예. 각자 정했어요. 네.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고백한 게 있는데요. 항상 늦게 오는 멤버가 있다 없다. 저요. 아니 저도 조금씩 늦어요. 저희 수가 안 늦어요. 아, 요즘 안 늦는데. 저는 진짜 절대. 와, 네. 5분 10분씩. 예. 아, 그 얘기 한 세 가지만 가봅시다. 자, 돈을 더 많이 쓰는 멤버가 있습니까? 돈은 예. 아무래도. 예. 수입이 많은 쪽부터 지출됩니까? 그렇죠. 제가 좀 더 쓰죠. 야. 네. 아~ 저희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다 기분 안 나쁜데.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요즘 대세잖아요. 이게 네. 밥 잘 사주는 그 재즈 누나. 아. 네. 일단 기분 좋게. 아, 팀을 밥 사주면서 꾸려가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약간. 네. 밥을 사주면서 달래고 먹어라. 일단 먹고 하자. 야, 대박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처음 하죠, 지금. 네, 재즈 보컬계의 손예진과 예. 네, 재즈 기타리스트계의 그 정혜인인가요? 좀 느끼하네요. 듣기 거북해요.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요거 나간다. 요거 나간다. 아,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던 네. 거. 네. 이게 팀 이게 정해진 시간에 자꾸 제가 늦어버릇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고백했거든요. 무릎 꿇고. 아. 예.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루 차이는? 저희는 예. 일단 저희 수시가 항상 거의 무슨 한 30분 전에 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저는. 와, 네. 아, 특별히 그렇게 된 살죠. 계기가 있나요? 누구한테 어렸을 때 엄청 맞았나요? 예.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싫더라고요. 약속 시간 아, 늦는 거 자체가. 시간을 어기는 걸 싫어하는구나. 너무 싫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누나들 꼴을 못 보는구나. 많이 혼났어요. 예, 제가 잔소리가 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예. 아하. 그럼 누나들이 다 받아주나요? 그렇게 아 그래 우리가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고쳐 가던가요? 한 30분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예. 네. 누나 어디에요? 어디에요? 네. 어, 나 지금 뭐 30분이면 솔직히 전주는 10분이면 거의 가잖아요. 야, 10분, 15분이면 가잖아요. 저게 제 마인드거든요, 여러분. 제 마인드. 10분은 너무 전주는 있다. 소도시다. 전주는 대도시가 아니다. 달리면, 예. 신호 좀 조금 걸리면 15분? 아니면 10분이면 가거든요. 아, 아직 나 뭐 예. 집이다 아니면 학원이다. 예. 하고 또 한 번 전화 오죠. 5분 전에 어디세요? 예. 야. 전화 와요. 아, 되게 스윗한. 이거는 되게 예. 무슨 연인 아니에요? 연인? 아니, 제가 기분이 나쁜데요. 예. 말투는 안 그래. 그렇죠. 저 예. 말투는 안 제가. 누나! 누나 어디세요? 아 진짜? 대박이다. 그게 또 있어요. 네. 그 기타리스트가 딱 먼저 와가지고 재즈 기타를 치면서 예. 누나들이 예. 딱 들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예. 어 누나 왔어요? 딱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을 상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느끼하죠? 아, 근데... 이건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왜 때려? 이 부분도 편집해 주세요. 귀여워. 자꾸 우리 은수 쌤 편집점만 잡고 있어 본인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약간 유수에서 유숙자로 바뀌었어요. 아, 여성화, 여성화된. 예, 통화 문록에 예. 유숙자라고.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막 뿜뿜해지는. 언니, 누나, 뭐 이제 거의 예. 언니로 불러요 이제. 아하, 언니, 막 약간 가끔, 느낌으로. 예. 예. 그래서 좀 다정하게 계속 저희를 이제 챙기고 예, 시간 약속 지킬 수 있게 계속 귀찮게 하는 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되게 좋게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마무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런 예. 사람이 꼭 필요하죠 밴드. 예, 맞아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방송에 순간 민감한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우리 수가 아니 수씨 직접 공격하는 겁니까? 수씨가 예 좀 불안한데 질문을 예. 준비해 왔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연비 누나한테 묻고 싶은 게 예 지금 연비 누나가 이제 오호 밴드도 하고 있고 하루 차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 잠깐 타임. 세다 세다 세다. 지금 여기 다 멤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말 예.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예상했습니까? 세 명한테 맞냐? 두 명한테 맞냐? 예. 현명하다. 피지컬? 예. 피지컬을 잘 생각하시네. 예. 공격 능력은 그치.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오호가 피지컬이 좀 더 세죠. 우리 은채쌤 보세요. 여기 지금 피부 갈라지고 이거 다 지금 사람 쳐가지고 다녀가지고. 예, 사람 네. 쳐가지고 굳은 살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100kg가 네. 넘어갑니다. 청취자예요. 아~ 자, 대답이라 하세요. 감탄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대답하시라고요. 만약에 오늘 누나가
대답을 잘못하면 하루 만약에 하루 차이를 안 돌았다. 예. 저는 이제 내려올 생각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저희 그냥 하루 차이라고 하세요. 팀이, 괜찮아요. 하루 차이 하루 차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으로만 알고 있을 테니까 하루 차이라고만 해요. 팀이 완전 한 끗 차이 지금 막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혹시 뭐 이 얘기를 대신해 주시거나 네, 하시려면은 제가요? 하시던지 제가 대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연비 씨는 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어떤 팀이라고 이제 참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죠? 거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바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 사실 그 활동의 양에 있어서나 그리고 연습량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고민에 있어서나 예. 사실 5호보다는 하루 차이가 좀 더 애정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그 예. 보이거든요. 그게. 예. 그래야 네 속이 편하니? 아 이렇게. 아, 근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아니 질투가 나요. 아 진짜요? 어 진짜로. 어 오호에게도 굉장한 예.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분 아, 진짜. 예. 아. 근데 질투가 나요 진짜로. 어 질투가 날 정도로. 강은선 리더가. 어. 예. 이 뭔가. 리더끼리 붙었구나. 예. 오, 굉장히 그 철저하신 분이라. 여기 영미진이라나. 여기 킬링 파트다. 니네들이 싸워봐. 제 생각에 저희 이 메이드 인 존즈의 5호 편에서는 하루 차이를 그날 1일 MC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 재밌네요. 예. 그 일단 어땠습니까? 우리 이분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전했어요. 아, 왜 그래?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직접 누구, 얘기를 해달라. 기어이 누군가 하나는 죽는 꼴을 보고 싶다. 죽어 뭐라든. 그러면 나 안 보고 있을게. 나 안 보고 장난이고요.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 이제까지 누나가 오버 밴드도 하고 예? 이것도 하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아, 제일.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해봐 알겠는데. 너 우리 팀 들어오고 싶니? 아니요. 타 자리가 없다면서요? 투보컬도 괜찮죠? 재즈밴드 하루 차이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오늘 오호 라디오에 나온 소감 네. 같은 거 얘기하면은 네. 사실 1화를 방송했었을 때 그때 연비 누나 그 방송한 이후에 연비 누나가 하루 차이 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둬라 네. 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확실히 기대가 좀 많이 컸어요. 야. 진짜로. 예. 근데 막상 여기 나왔는데 그 기대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야, 그러니까 좋다. 나도 좀 약간 예. 저도 1화 때 그 은선 예. 누나가 웃기는 거를 욕심이 있다고 연빈 누나가 예. 말을 한 것처럼 저도 좀 약간 좀 웃겨보고 싶다. 예. 좀 그리고 나도 좀 뭐 웃으면서 이런 것 말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예. 있어가지고 오늘 되게 좋았어요. 네, 진짜로. 예. 아무튼 근데 오늘 진짜 재밌게 잘 하고 갑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우리 은선 쌤 이제 굉장히 부담돼 이제.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 예. 예, 긴장하고 여기 뭐라? 저 아까부터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은 긴장을 하고 오라. 긴장하고 아 그러니까 이놈들 하루 차이냐 몹시 쳐라. 당장 목을 쳐라. 듣고 있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오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요 오늘 그 코너의 마무리는 연비 쌤 거거든요. 요거를 또 연비 쌤의 클로징. 예. 다 뺏기네요. 예. 근데 연비 누나는 하루 차이 멤버로 참여한 거예요, 아니면은 MC로 참여한 거예요? 오늘 이게 깍두기입니다. 네. 네. 이쪽과 저쪽을 마음껏 오갈 수 있는 예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약간 역할이 예. 없는 것 같아서 예. 하루 차이게 하고 싶은 말. 예 예. 아, 마지막에 MC 욕심 생겼어? 뭐라네요? 저는 예. 되게 얇고 길게. 하고 싶은 연비랑도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 10년 가자. 아,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래 가는 그런 기억에 남는 좋은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축하. 정말요. 예. 네. 응원합니다. 우리 유수 씨도. 근데 예. 왜 연비 누나랑만 얘기했어요?
너 가잖아. 아니 얘는 안 끊을 건가 봐. 은채야 얘네 안 갈 건가 봐. 우리 약간 방해받고 있어 지금. 일단 우리 영업 방해. 오늘도 우호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즈밴드 하루차이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우호 라디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귓가에 남아 마음을 담아 우호 라디오. 예. Thank you.
turkeys on Route 66. Good turkeys on Route 66.